역순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뛰게 되겠고요. 한국고등학교 이시형. 첫 번째로 출전하는 선수는 한국고등학교의 이시형 선수입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62.19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요. 184cm의 큰 키를 이용해서 시원시원한 경기를 보여주는 이시영 선수인데요. 오늘 프리스케이팅 음악은 Love Never Dies. 어제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과감하게 트리플 악셀을 쇼트 프로그램에서 시도해준 선수죠. 앞서 김예림 선수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의 첫 번째 점프에서 탄호를 했는데 또 이시영 선수는 트리플 러츠, 두 번째 점프인 트리플 토에서 탄호를 했네요. 네. 어제 이 콤비에서 언더로테이션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평가를 또 받게 될까요? 아, 오늘은 안전하게 더블 악셀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가지의 점프를 순식간에 끝냈어요. 올 시즌부터는 남자 경기 프리스케이팅의 경기 시간이 좀 다르죠? 네, 시간도 30초 줄었고요. 예. 또 점프의 개수도 하나 줄었죠? 예, 예년에는 4분 30초 경기했는데요. 올 시즌부터는 4분의 경기, 점프의 개수도 8개에서 그렇습니다. 7개로 한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여자 선수들과 같은 개수의 점프를 네. 뛰게 돼 있어요. 여기 시간도 같고요. 네. 네. 지금처럼 후반부 3개의 점프에는 또 가산점이 붙게 되고요. 네, 10%의 가산점이 붙는 점프는 후반부의 3개입니다. 이시영 선수의 점프에서 공중자세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실수가 나왔네요. 포지션에 틈이 없이 타이트한 그게 바로 이시영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저는 스텝에서 레벨 2를 받았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레벨을 올려가면은 착실하게 또 점수를 그렇습니다. 더 키울 수가 있는데 턴을 정확하게 해줘야 예. 레벨을 받을 수 있고요. 9가지의 로카, 카운터, 브라켓 등의 턴들을 정확하게 엣지를 잘 써줘야 돼요. 그래야 레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긴장이 되고 다리가 풀리면 그 턴도 사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벨을 깎이게 되는 그런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7개의 점프를 가두면서 스피드와 스텝 다 챙기기가 참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마지막 주에 첫 번째로 경기를 마친 이시영 선수입니다. 오늘 아주 무난하게 깔끔하게 트리플 악셀 네. 없는 구성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트리플 살코에서 싱글 처리를 하나 했어요. 나머지 점프는 모두 깨끗하게 성공을 했고요.
2017년도 종합선수권에서는 3위, 그리고 작년 이 대회 종합선수권에서는 4위를 차지했고요. 올해는 마지막 주에서 첫 번째로 나와 경기를 펼쳤는데 순위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쇼트 프로그램 이후의 순위는 4위였습니다. 정말 크네요. 팔을 쭉 펴서 뒤에 컴비네이션 트리플 토를 타노 점프를 했고요. 안전하게 더블 악셀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트리플 더블 더블 점프 3 콤보도 챙겨갑니다. 그래도 이시영 선수 늘 우리 차준환 선수, 이준영 선수와 함께 마지막 그룹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매 시합마다. 네,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오늘 두 번의 콤비네이션에서 타노 점프를 보여줬고요. 아웃엣지를 이용한 트리플 러츠. 자, 첫 번째로 경기를 끝낸 이시영 선수의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가 190.92가 나왔군요. 네.